12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소울 하모니의 노래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사랑한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음악 중심을 책임지는 샤이닝 보이 존유 민호, 쇼음악 중심을 사랑하는 스윗걸 지영 수지입니다. 네. 네, 2011년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나갔어요. 우리 쇼음악 중심 MC로서 2011년 가요계를 한번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측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한 컴백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2011년은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빅스타들의 컴백 무대가 아주 가득하다고 해요. 먼저 그 첫 번째 주자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동방신기! 예. 한번 들어도 설레는 동방신기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고요. 네. 먼저 깜찍한 모습으로 돌아온 시크릿을 비롯해 걸그룹들의 활약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2010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류 열풍이 더욱더 거세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희 샤이니뿐만 아니라 많은 팀들이 해외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가요계가 점점 글로벌해지는 것 같죠? 네, 대한민국 네. 가수로서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한류의 중심에 쇼 음악 중심이 함께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2011년에도 여러분의 토요일은 쇼 음악 중심 책임진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쇼 음악 중심 본격적으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써니사이드 챙과 가비앤제이의 희영 씨가 함께합니다. 미친 사랑. 눈을 뗄 수 없는 무대의 주인공 폴스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네, 맥유나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는데요. 다음은 어떤 분들을 준비하고 있죠? 돌아와. 저기 인피니티가 더욱 강렬한 모습으로 무장 완료했어요.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따뜻한 목소리 팀씨도 준비하고 있죠? 와,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는 파워풀한 실력파 신인 피기돌스부터 만나볼까요? 트렌드. 위로가 되는 목소리, 팀이 전하는 사랑의 그리움, 남자답지 못한 말, 심장을 울리는 비트, VNT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예예예 오예예예 오예예예예예예예 소리. 아, 그거 참 이해를 잘 못하겠네. 아니 뭘요? 아니 네. 2년 만에 컴백하는 주씨의 신곡 제목이 나쁜 남자라던데요. 네, 남자, 예. 민호 씨나 저나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잘해주는 이런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꼭 여자분들은 이렇게 나쁜 남자를 선호하는 건지 그 참 이해가 안 되네 그거. 그러니까 요즘 대세가 나쁜 남자인데 네. 흉내라도 한번 내볼까요? 흉내요? 오빠 좋아하지 마라. 그래 나 친다.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민호 씨는 네. 원래 태생부터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 네. 그만하고 네. 다음 곡부터 들어보죠. 케니 부릅니다. 기억. 이별을 대처하는 깜찍걸들의 자세. 시스타가 부릅니다. 니까 줄게. 겨울을 닮은 목소리. 디셈버가 부르는 가슴 아픈 발라드. 괜찮아요. 와, 주씨와 디셈버의 감성 스테이지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수지씨, 이번에는 분위기 한번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네. 나올 팀들이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경쾌한 리듬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온 시크릿과 와. 대세 중에 대세죠. 아이유, 티아라, 아이유.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의 GD의 탑까지. 와, 그렇습니다. 그럼 네, 티아라 먼저 만나볼까요? 왜 이러니? 대한민국 오빠들을 소환하는 바로 그 노래. 달콤한 목소리 아이유가 부릅니다. 좋은 날. 아이쿠. 와, 매번 차원이 다른 무대를 보여주는 GD의 탑을 무대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드디어 이분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빛을 발하는 아시아의 자존심 네. 동방신기의 컴백 무대가 시작되는데요. 아, 동방신기 네. 눈과 귀를 사로잡는 동방신기의 무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